여러분, 지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 이제 가을이 왔으니 뷰티 유튜버로서 또 가을 메이크업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좀 그런 딥한 가을 메이크업보다도 요즘 또 이제 재택근무가 서서히 사라지고 출퇴근을 하시는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지만 예쁜 초간단 가을 출근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가 촉촉해 보이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딱 출근용으로 좋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베이스부터 발라줄 건데요. 쌀쌀한 날씨 때문에 이 피부결 자체가 엄청 건조하고 후석거려서 베이스 바르는 게 정말 까다롭고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기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특히 막 건조하다고 기초를 완전 두껍게 하면 피부가 무너지거나 들뜨고요. 저도 옛날에는 베이스 잘못하면 다 뜨고 밀리고 화장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한 그런 흑역사도 살짝 있거든요. 특히 바쁜 직장인분들이 선호하시는 쿠션에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이 쿠션은 정말 달라요. 제가 이 쿠션을 사용해보고 글로우 쿠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쁜 아침에 3분 만에 공들이지 않고 그냥 쓱싹 발라도 청담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것 같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비프로젝트 스테이 글로우 쿠션인데요. 기초에 상관없이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 진짜로 제 주변에도 바쁜 직장인, 학생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빠르게 되게 호다닥 바를 수 있는 쿠션을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가을철 속건조도 잡아주면서 되게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추천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이렇게 퍼프에 찍어서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 촉촉하고 워터리 느낌이거든요. 얼굴에 발랐을 때 촉촉한 제형이지만 기름짐이나 번들거림이 느껴지지 않고 속부터 이렇게 수분광이 차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모태의 깨순이로서 너무 커버력이 없는 촉촉한 쿠션은 좋아하지 않는데 제 주근깨도 이 정도로 가려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편이고요. 피부 표현도 역시나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이 제품 테스트하면서 당연히 외출도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이 은은한 속광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느라 천천히 발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발림성이 진짜 진짜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아침에 3분이면 그냥 후뚜루마뚜루 그냥 이렇게 피부 표현을 그냥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한 3분? 다른 메이크업 예를 들어서 눈썹 정도 해줄 동안에 좀 기다려주면 이렇게 광이 나는 상태로 착 밀착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떼내도 찍힘 자국도 거의 안 보이고 제가 글로우 쿠션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 요철이 부각돼 보이는 부분도 요렇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베이스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촉촉한 광이 아주 잘 어울리는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요 블러셔가 여러분 또 아주 아주 멀티템입니다. 바로 비프로젝트 무드 레이어 치크 블러셔인데요.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를 섞어 바르셔도 되고 따로따로 발라도 돼서 이거 하나만 사도 총 세 가지 컬러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멀티템이고요. 사실 요즘 색조는 웜톤이냐 쿨톤이냐 고민하고 구매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프로젝트에서 나온 이 블러셔가 그런 고민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톤리스 블러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웜톤인데도 이런 핑크기가 많이 도는 컬러를 얼굴에 얹어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제가 평소에 진짜 주구장창 말하는 동안의 필수 요소 앞볼의 광을 살려주는 그런 블러셔인데 이렇게 볼에 올렸을 때 모공이나 요철을 싹 메꿔주는 느낌으로 밀착이 되고 마무리로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테스트했을 때 이 광도 정말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늘 제가 메이크업이 직장인분들을 위한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좀 생략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블러셔를 아이섀도우로 활용해줘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컬러로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제형감이 굉장히 얇은 편이고 색감도 자연스러워서 베이스로 깔아도 완전 부담 없고 찰떡같이 예쁜 컬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쓱쓱 삼각존도 이 컬러로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요거 팔레트 하나로 블러셔랑 베이스 섀도우랑 음영 섀도우까지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진짜 완전 완전 멀티 블러셔 팔레트 직장인분들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아주아주 꿀꿀꿀 소식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린 빅 프로젝트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여 방법은 평소 메이크업을 할 때 들뜸이나 건조했던 고민을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참여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10월 4일에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벤트 제품은 쿠션 그리고 블러셔까지 총 5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직장인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블러셔랑 아이섀도우까지 해놨는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거 애교살? 잠깐만, 애교살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쌩얼이어도 애교살은 챙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요즘 메이크업을 보면?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애교살 스틱은 요거 노베브 원더아이 마스터 그리고 호수는 크림 피치 호수를 가장 추천드려요. 가장 모던한 느낌이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빠르게 할게요. 오늘은 직장인 메이크업이니까 저는 요 컨실러는 약간 이렇게 앞부분만 쓱쓱 써주거든요? 뒤까지 다 트는 것보단 앞에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는 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벌써 애교살 볼륨 아주 빵빵하게 살았고 뒤에 크림 피치 컬러로 톡 이렇게 발라줄게요. 컬러가 되게 약간 샴페인 골드 컬러? 웬만한 어떤 메이크업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리고 바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눈썹은 이거 진짜 저는 요즘 제 영상에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하지만 눈썹 초보자분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한테 진짜 짱짱 추천하고 싶어요. 롬앤 한올샤프 브로우 그레이스 토프라는 컬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얼마나 찐템이면 제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찐으로 이거 많이 사용하면 이거 무조건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잃어버렸는데 엄청 얇은 브로우 펜슬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운데 이렇게 스펀지가 저희가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러면 약간 너무 라인을 따기보다는 좀 흐리멍텅하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독 긴 곳 있잖아요. 유독 긴 곳을 이렇게 먼저 채워요. 채우고 이 눈썹 외곽을 남은 스펀지의 양으로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눈썹이 거의 그려졌어. 해주고 나는 그래도 나는 눈썹 끝이 좀 얇고 싶어 할 때 이거 사용해가지고 끝에 라인만 샥 빼주면 끝! 대박 진짜 여러분. 요렇게 그리면 한쪽 눈썹 거의 뭐 1분 안에 그릴 수 있어. 요렇게 그려주고 요 스펀지로 여러분 또 뭘 해주냐. 저희가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약간 뒤에 눈꼬리에 음영을 넣고 싶잖아요. 요 스펀지로 진짜 아이라인 그린 것 같죠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완전 내 꿀팁인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그러면 눈꼬리 그리기 싹 가는 섀도우로 번거롭게 채워줘야 하는 것을 아이브로우로 채웁니다. 막 그 어두운 섀도우로 얇게 라인 뺀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붓펜 라이너 사용해가지고 한 번 더 라인을 잡아줘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력은 중요하니까 훨씬 더 또렷하게 그리고 바로 뷰러 찍고 해주고 마스카라는 최대한 얇은 제품 사용할 거예요. 솔이 엄청 얇아가지고 진짜 호뚜루마뚜루하기 좋거든요.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 여기서 바로 쉐딩을 해줍니다. 쉐딩은 그냥 이런 큰 브러쉬로 이때부터 이쪽 쓱쓱 여기만 잘 잡아줘도 이때가 굉장히 살아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코 쉐딩 끝! 그리고 저는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도저히 못 참아. 이 애교살 그림자 못 참고 인중 그림자 못 참고 오버립 그림자 못 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템 하트퍼센트 도톰 무드 립펜슬 오트 베이스. 요거를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하냐면 저는 요걸 먼저 립라인부터 따줘요. 아래 라인도 살짝만 인중 걸 펴주고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도 가능해요. 톡쉐딩을 안 했어. 톡쉐딩은 못 하나. 톡쉐딩은 해야지. 톡쉐딩은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밑에도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오늘 앞머리가 그 와중에 앞머리가 없네. 이마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립! 이제 드디어 립을 바를 겁니다 여러분. 가을가을 세트 립 오늘 또 준비해냈어요. 촉촉이한 이런 글로우한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짜잔 이 제품 준비했습니다. 요게 진짜 딱 컬러가 너무 차분하고 딱 가을 감성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형이 글로시 립이지만 그냥 흐트러뜨러가기 진짜 좋아요. 딱 요즘 날씨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바르기가 딱 좋은 컬러 같아요. 이렇게 오버립 해놓은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제품 가지고 왔어요. 대충 묻혀서 코끝 3번 탁탁탁 콧등 2번 탁탁 이마랑 끝
살짝.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 왓볼. 그리고 눈앞 하이라이터? 못 참아. 이것도 해줘야지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해주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상태가 아니라 좀 최대한 직장인 수트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고 있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의상도 뭔가 이제 직장인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착장으로 좀 입고 왔고요. 사실 이 블라우스를 또 꺼내온 게 최근에 이 블라우스에 대한 정보 문의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한번 제가 인스타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미드니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블라우스고요. 보니까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완전 최근에 구매를 하고 한 번도 안 든 완전 새 제품이에요. 이런 거 직장인분들 들면은 안에다가 뭐 넣고 다니기도 좋고 아주 깔끔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베이지한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